에서 온 플래시 안사완 타쿠야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네, 플래시 안사완. 네, 플래시 암산을 보여드리러 나왔습니다. 플래시 암산이라고 그러면요, 그 눈 깜짝 사이에 쫙 팍팍팍 지나가면서 암산을 하는 건데, 그러면 주인들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100단위 12개의 숫자가 3초 안에 지나가는데요. 그 숫자를 암산을 이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유 씨도 전교 2등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한 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단위 12개 숫자가 3초 안에 지나갑니다. 하나, 둘, 스타트! 자, 있고요. 자, 있고요. 썼어! 썼어! 아직. 답을 썼습니다, 지금? 답을 썼는데요. 아니, 자, 온유 씨도 썼어요. 지금 온유 씨도 썼어요. 태민군은 4,876. 온유군은 984. 누가 봐도. 이게 첫 숫자예요. 첫 번째 숫자예요. 첫 번째 숫자밖에 못 봤습니까? 예. 탁구야구는 며칠 전 찍었을까요? 하나, 둘, 셋! 어머! 셋! 어머! 6,000! 정답을 포기합니다! 6,877! 정답! 이게 말이죠. 올 초에 우리가 스타킹에서 한중일 그 3부 배틀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최종 우승자가 3초에 12문제 이 문제에 실패했거든요. 근데 태권이구는 지금 근데 몸풀기처럼 지금 맞춰버린 겁니다. 몸풀기였어요. 오늘 우리 그 타코의 용재 발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국 최고의 국보급 암사랑 소개합니다. 이재기 세기! 최고의 대한민국 국보급 암사랑 이재기 선생님께서 굉장히 당황한 눈빛으로 어린이를 지켜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3초에 12개를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그것도 몸풀기로요. 네, 그리고 이 암산에서 0.1초 단축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0.5초나 일단은 단축을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와. 궁금한 건요, 선생님은 좀 전에 그 12문제 나올 때 푸셨어요? 그렇죠. 정답이 나왔어요? 네, 네. 아니, 그, 저희들이 0.2초로 이 자리에서 줄여서 2.8초 만에 12문제를 낸다면 어떨까요? 맞출 수 있을까요? 보도록 하죠. 아, 굉장히 쉽지는 않을 텐데. 되게 손님들이 신고하신 것 같아요. 3초에 12문제를 암살했는데요. 2.8초에도 가능한지 한번 여쭤봐 주시면 어? 이게를? 아, 예, 물론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오, 여유 있게. 태태야, 지시하르. 방송 여러분들도 예, 뒤에 보시고요. 한번 나름대로 풀어놔 보세요. 예. 자, 문제 스타트! 있고요. 12개 맞습니다. 12개 맞아요. 12개. 아, 12개 맞아요. 자, 정답을 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7. 7,147이라고 적었는데요. 정답을 보여주세요! 1147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 0.2초를 더 줄여도 되겠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아, 소리야 저 동물이. 무리. 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합니다. 소리야 저 동물이. 3초에서 무려 0.5초를 줄여서 2.5초에. 원, 투, 2.5초였어. 아, 어떻게 이걸 써? 일단 공개하지 마시고요. 공개하지 마시고요. 정답을 보이세요? 맞았대. 6,350이라고 나왔는데요. 정답을 보이세요?
말이야. 저 머리 이렇게 안 크거든요. 조현희 씨가 일본어를 하시면요. 예, 저 통역하시는 분이 지금 할 일이었거든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이거 계시잖아요. 아, 예. 아, 예. 여기서 난이도를 높이 들어가겠습니다. 집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집중력에 방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암산의 제일 중요한 집중력을 방해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제가 그러면은 네. 우리 타쿠야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좋다. 하겠습니다. 아, 문제가 나가는 것 동시에 문제를 맞추면서 조현희 씨 질문에 답변을 하는 집중력에 방해가 되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줄넘기를 하면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요. 오! 문제 주세요. 한국도 내 나니가 이지만 오이시. 한국은 요리는 아까. 에 야키니쿠? 야키니쿠가. 아노 오이쿠츠 이마. 9살. 9살까. 아노 아노 가르프렌드와 이르? 이마세. 이마센까. 에 이마 도코니 쓴데르? 일본です. 일본의 도코. 자, 오, 아, 자 제가 보더니 이건요. 100% 실패입니다. 안 됩니다. 쏘! 쏘! 예! 쏘! 뭐야! 말도 안 돼! 쏘! 예! 16,930! 말도 안 돼! 경기 일으켰어, 경기! 와. 아무도 없이 경기 일으켰어, 지금. 16,931, 이제 정답일까 아닐까가 이제 관건인데요. 여러분, 정답을 공개합니다! 이것까지는요 제작진에게 제가 어느 정도 귀뜸을 들은 얘기입니다. 도했어요? 근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들 그 모니터 보시죠? 네. 모니터 이제 숫자가 하나씩 보이죠? 네. 이거를 양쪽으로 나눠서 동시에 문제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오른쪽 왼쪽을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렇죠. 계산을. 양쪽을 따로따로 좌측 답, 우측 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쓴다 쓴다 쓴다. 안 돼. 이거는 진짜. 이건 내가 안 될 거야 내. 마침 인조 인간이야. 진짜. 태민군은 지금 쓰는 것도 다 못 썼습니다. 많이 힘들었나 봐요. 예. 탁구알군이 제시한 답입니다. 585라고 적었고요. 471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엄마 입장에서 애 교육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키울 수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탁구야 가족분들이 와! 같이 스타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들 쪽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탁구야 군은 타고난 천재입니까? 예, 전제 음마레다 도키 텐사이데나갔다듯이 천재도 아니었고요. 또 천재로 키우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원래 그 어머님께서 예전부터 주산과 암산을 해오셨는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암산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예전에 뭘 하셨다고요? 아, 초등학교 다니실 때 일본 제1의 자리에 오르셨었다고요. 어머 어머 어머. 예.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암산 주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식 입장에서 어깨 너머로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재미삼아 따라했는데 이렇게 대단한 신동이 이제 탄생했다고. 그러면 일본 우리가 그 타쿠야군의 집에 왔다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집 환경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여기서 제안을 해줄 수 있는지. 하요. 자, 밥을 주면서 도시락을 이제 챙겨줬어요. 맛있겠다. 밥을 먹으면서. 삼각김밥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이제 소리가 납니다. 밥을 먹어요. 문은 문을 계속 보고 있어.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너무 귀여워.
받는 거야. 어머 끝났어. 내 킹. 암산을 부르기 이게 생활화 테이프요. 엄마도 같이 섰어요. 엄마도. 내 킹. 구타에 왔어요. 어머 근데 엄마랑 아들이랑 정답이 틀려요. 각각. 구타에 왔어. 어머니께서는 14,067이라고 적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 탁구야구는 14,057이라고 적었습니다. 10을 뺐어요.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사는 아빠는 어떤 심정일까요? 이 답이 정답입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너 엄마한테 여쭤보세요. 어느 게 정답이었으면 좋겠냐고. 와다시. 하기네. 내 거. 대답이. 아주 뭐 경쟁이 치열합니다. 와, 치열하네요. 가족끼리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누나는 지금 못 맞춰서 삐졌고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뭐가 정답이에요? 어머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예. 그 암산을 잘하는 거 보니까 엄마의 그 능력을 좀 이렇게 받은 것도 있지만 네?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일단 생활 환경이요. 아이한테만 뭐 공부해 공부해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정작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는데 여기는 엄마가 직접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 아~ 스스로 실천하시니까 아이가 보고 따라하는 거죠. 보고 따라하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궁금한 게요. 네. 암산을 잘하면 뭐가 이 도움이 되는지. 일본이나 나라에서. 네. 그걸 꼭 여쭤보고 싶어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시 때 주산을 잘해서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예, 추천 입학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그냥 갈 수가 있네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타킹 영재 발굴 프로젝트. 이제 이정희 선생님께서 문제를 준비해 오셨답니다. 마지막 문제는 어떤 번째는 문제가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코야가 뭐 호동이 형 직접 그림 그린 거래요. 제가 이걸 그려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탁구야가 네. 더 잘 그렸다고. 아니 닮았다고요? 네. 너무 아시네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특징으로 그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되게 비슷해 보인다고 하는데. 아니 자 오늘 최종 영재로 등극되기 위해서는 이정희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를 맞추셔야 되는데 선생님 어떤 문제를 준비하셨습니까? 100개의 플래시 암산을 30초 안에 하는 건데요. 30초 동안에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거나 맞춰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30초에 눈을 한번 잘못 깜빡거리면 숫자를 놓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그만큼 고난이도의 문제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저도 네, 궁금하네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제작진이 감히 생각해냈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정희 선생님께서 직접 문제를 출제해 주셨습니다. 30초에 100자리 숫자 100개를 암산하셔야 됩니다. 원, 투, 있고요. 스타트! 영재로 등록이 되는데요. 야, 궁금하다. 이거. 최종 정답을 보이세요? 57,687이라고 적었습니다. 와.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새로운 거야. 뭐라고요? 긴장해서. 강호동 씨, 뭐라고 했어요? 우와.
정말 의의가 없을 때 나오는 표현이죠. 장점을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57! 과연?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탁구아이브는 이런 장르의 문제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아들 낳고 싶어요. 보통 사람은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일인데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맞아요. 아홉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들이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도전을 보여준 우리 탁구아이브에게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